겉끝만 보아도 재물운과 자녀운을 알 수 있고 배우자운은 덤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코관상 보는 법 중에서 특히 코끝의 모양에 따른 기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만 보아도 재물운과 자녀운을 알 수 있고 배우자운은 덤으로 알 수 있다고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코가 커야 재물보기 좋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코관상을 볼 때는 어느 한 부위만 보지 말고 전체의 조화도 함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코 모양은 관상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인데요. 코관상에서 콧등은 실행력을 보게 됩니다. 콧등이 실하고 희거나 굴곡이 없고 적당히 솟아 있으면 부지런하고 실행력이 뛰어나 뭐를 하든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끝은 공격력을 보는데요. 지나치게 코끝이 뾰족하면 성향이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으로 간사하고 파란이 많은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콧방울은 저축력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요. 콧방울이 크고 양쪽으로 둥글게 퍼져 있으면 재물운이 좋고 의식주가 풍부한 상에 해당이 됩니다. 코끝이 위로 쳐들고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일명 들창코이면 많은 재물을 취했다 할지라도 금방 쉽게 빠져나가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코가 지나치게 낮거나 혹은 작거나 틀어져 있으면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돈을 벌려는 의지도 약하여 재물운이 풍부하지 못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관상에서 콧방울은 들어온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발무리하는 힘으로 보는데요. 콧방울이 힘차고 튼튼해야 좋은 코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에 점 또는 흉터가 있거나 코에 새로 주름이 많으면 고생이 많은 상으로 자녀가 잘 안 풀리게 됩니다. 특히 없었던 세로로 생기는 금이 갑자기 생기면 금전운이 빠져나가는 전조 증상이요. 자식운도 나빠져서 자식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지나치게 과하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코관상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코가 지나치게 단단하고 너무 크면 성격이 거칠하고 자존심도 강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가 대나무 마디처럼 굴곡이 져 있는 모양이면 매사에 실패하기 쉽고 이성운이 불길하여 부부와 인연이 없거나 결혼을 하여서 불화가 심하고 마침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가 지나치게 크면 재물운은 좋으나 처자식 운이 약해져서 처와자식은 뒷전이고 돈이 된다는 것은 뭐든지 죽기 살기로 앞장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집은 황소를 닮았고 성향은 수전노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 쉽고 인정이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말년이 애로운 게 특징입니다. 코끝이 아래로 숙어진 상은 돈 욕심이 지나쳐서 꼭 써야 할 곳에 돈 한 푼 쓰지 않고 코끝이 오목한 자욱이 있으면 수전노에 가까운 관상으로 돈이 넘쳐나도 배우자나 자식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쓰지 않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콧구멍이 지나치게 너무 크면 끈기와 재물에 대한 관념이 부족해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수명 역시 장수하지 못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코끝이 쉬지 않고 곱고 상근이 부드러우며 코끝이 가지런하여 대통을 잘라놓은 모양을 절통비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통비의 코를 가진 사람은 성품이 단정하고 재물운이 좋으며 중년부터 재물이 들고 일어나며 부귀 공명을 얻는 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코가
힘있게 일어났으나 부드럽고 굴곡이 없으면 솔직하고 인정이 많으며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의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에 나뭇가지 같은 무늬가 나타나면 분쟁에 휩쓸리기 쉽고 관제구설 시비가 자주 나타나며 콧구멍이 양쪽 크기가 서로 다르면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술술 빠져나가는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콧구멍에 긴 털이 나 있거나 콧등에 세로로 줄이 심한 사람은 애정운이 좋지 못합니다. 콧구멍에 긴 털은 길게 자라기 전에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이 길한 운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콧구멍이 지나치게 작으면 성격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으며 돈 씀씀이가 적어 큰일을 하지 못하며 콧방울이 코 밑 아랫부분까지 많이 처져 있는 사람은 자녀운이나 손아랫사람 운이 약하여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에 피부가 지저분하거나 흉터, 사마귀, 얼룩등이 있으면 금전운이 좋지 않고 매사에 실패를 자주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 관상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위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얼굴의 주변 부위를 모두 함께 살펴서 빠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부위가 흉하다 할지라도 다른 부위가 워낙 좋다면 흉한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어 그 흉함이 상쇄한다 이 말입니다. 또 관상이 크게 길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운이나 배우자운 자녀운이 워낙 좋으면 이 역시 흉한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어 별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 관상을 볼 때는 어느 한 곳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평생 사주와 성명 그리고 손금까지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운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 했으니 내가 좀 빠지는 관상을 지녔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여 긍정적인 심상을 가지면 이 사람이 최고의 관상의 소유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해 주시면 사주, 관상, 손금, 풍수와 같은 유익한 역학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신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